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 삼촌은 이제 물론 뭐 박사는 방학이 없어. 방학 때도 계속 논문 검사를 맡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수업을 안 하는 게 엄청 큰 여유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행복해졌어. 어? 주현씨 미쳤다. 길거리에서 오줌 싸. 지금 대낮에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서. 아, 주현씨 뭐지? 오셨는데? 아, 짱이다. 세상에 진짜 별 사람 다 있네.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뮤지션이 있어. 왜 진작 이 뮤지션을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왜 진작,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뮤지션들이 다 젊어지네. 얘는 심지어 94년생이야. 94년생 뮤지션인데, 94년이면 몇 살인 거야? 계산도 안 돼. 94년? 80? 아, 모르겠다. 암튼, 그건, 머리 쓰기가 싫어. 난 지금 놓고 싶으니까. 그래서 94년생 뮤지션이야. 근데 영국이 낳은 천재 뮤지션이지. 뭐, 빌보드가 아닌데. 빌보드 말고 또 어워드가 하나, 그래미 어워드가 있지. 그래미 어워드에서 재즈 부문에서 최고 퍼포먼스상을 받은 친구인데, 이름은 제이컵 콜리어라는 아이야. 얘는 일단 못 다루는 악기가 없고 완전 절대적인 절대 음감이야. 영재라고 할 수 있지, 사실은. 근데 모든 악기를 다루는 게 프로 이상이야. 그리고 특히 피아노를 주로 다루는데, 피아노도 완전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이 친구는 유튜브로 뜬 친구야. 유튜브에 자기, 그러니까 스탠다드 재즈 곡을 자기가 리하모니제이션 해가지고 그걸 다 노래를 불렀어, 혼자. 그리고 솔로 파트는 뭐 입으로 솔로 할 때도 있는데 멜로디언으로 하고, 또 그렇게 몇 번 하더니 또 악기를 하나씩 치기 시작해. 드럼, 뭐 베이스, 그러면서 기타, 그 다음에 뭐 타악기 이런 걸 치면서 점점 인기가 폭발하면서 와, 끝나지. 저번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얘기했지. 삼성에서 그 뭐야, 더티롭스 닐슨이 딱 만든 거, 그 벨소리, 그거를 또 이 친구 버전이 있어. 얘도 삼성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친구도 그 벨소리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스타일이야. 근데 이 친구는 좀 내가 볼 때 영역이 다른 것 같아. 우주? 그러니까 걱정 마. 이게 또 이런 애 보고 또 이런 친구들 생길 수도 있어. 아휴, 역시 저런 애도 있는데 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거야. 뭐냐면 비교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런 애들은 전 세계에 한 명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지금부터 전 세계 1등 될 거야? 절대 안 돼. 그냥 즐기는 거지. 그리고 자극제로 쓰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는 거지, 좌절하라고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 아무튼 뭐 갑자기 또 이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마.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도 모자를 파네. 부정적으로 살면 뭐가 좋냐, 그게 더 짜증나지. 아니면 그걸 즐기나. 나는 솔직히 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알았어. 나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야. 변태라고 볼 수 있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거야. 그 영상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아니면 그럴 거면 차라리 보지를 마. 아무튼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제이콥 컬리어의 이 영상들을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물론 내가 찾는 건 아니야. 우리 가나다와 또 예림이가 다 찾을 텐데 뭐 다른 사람들은 왜 도대체 보기만 얘네들의 정보력에 좋은 건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올리는 거겠지 뭐. 어차피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한 프로젝트 중에 내가 정말 놀란 거는 물론 In My Room이라고 자기 방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영상들도 있어. 곡도 되게 좋아. 근데 더 훅 가는 거는 이 친구가 그걸 하는 게 난 너무 멋있어. 어떤 사람 프로젝트 중에 I Harm You라고 그래서 Harm은 뭐 그런 뜻이야. Harmonize, Harmonize You.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멜로디를 이런 멜로디를 불러. 그러면은 얘가 거기다가 리듬도 넣고 하모나이즈를 해. 자기 목소리를 한 10개 깔아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박자도 그렇고 박자 세는 것부터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다가 하모나이즈를 해서 음악을 만들어. 여기서 내가 깨달았지.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즐기는 이런 능력이 아니고 거의 만약에 중세시대면 얘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었을 애다. 그게 현 시대에 얘는 재즈로 나타난 모양, 형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거 극찬인데 그런 우리가 갖고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야.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아휴 세상은 불공평해 또 아니면 아휴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없어.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는 또 다른 거를 잘할 수가 있어. 우리만의 그걸 가지고 희망적으로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나가냐.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냥 불만도 없어.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인정하고 또 뭐 그러면 어때. 어차피 우리가 연습해도 못 따라가는 애야 얘는. 그냥 그 타고남의 정도가 그냥 얘 재능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악을 위해서 태어난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가 한 것 중에 또 코리 헨리랑 같이 한 빌리진 메트로 오케스트라랑 메트로폴리스 오케스트라랑 같이 한 공연도 있어. BBC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썸머 페스티벌 같은 건데 그거를 코리 헨리랑 얘랑 마이클 콜리어 제이콥 콜리어랑 같이 한 것도 있어. 그것도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거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삼성 회장이 될 수 없어 지금. 마치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려놔. 알겠지. 근데 영상을 보면은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어. 그나마 감사한 거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또 와 진짜 멋있다 하면서 연습의 자극제로 삼을 수 있어. 이 친구를 영상을 보면은 그냥 너무 잘해. 연륜이 없이도 이렇게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재능이거든. 근데 이 재능이 재능 정도가 아니고 이걸 위해 타고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이 친구를 내가 짐작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 이 친구 존재에 대해서. 허봐 이런 애들 몰라도 잘 살잖아. 그리고 음악 잘하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의 이렇게 잘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컴플렉스도 아니야. 컴플렉스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우리랑 능력이 다른 애니까. 암튼 여기 나이를 떠나서 프로의 세계는 배우고 그래야 되니까 요런 것들은 딱 보고 싹 배우자.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하루 보내도록 해. 삼촌은 좀 쉬었다가 이것저것 이따가 또 유연식이라고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VR로 360도로 뭐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게 있는데 또 우리 작업실로 와서 나한테
내가 영상 찍는 거를, 아, 내가 가르치는 거를 VR로 영상을 찍는데 360도 가상 체험이지. 증강현실로 찍는데 한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튼 재밌는 프로젝트니까 나도 거기를, 그거를 즐겁게 할 생각이야.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이 단어가 맞나? 몰라. 상관없어. 아무튼 얘들아, 이제 즐거운 하루 보내고, 또 내가 영상이, 우리 나다랑 예림이가 올려주는 영상이 지금 엄청나서 나도 아직 다 못 보고 있어. 물론 내가 본 게 상당수야. 하지만 또 봐도, 또 보면 또 새로운 기분이 드니까 또 나도 영상 이제부터 밤마다 챙겨보고, 좀 한 3일만 여유롭게, 여유를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나도. 아니 취했냐? 왜 나 술도 안 마셨는데 딸꾹질이 나오냐. 아무튼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